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죠. 현재 상승 국면을 암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25일까지는 그 기대 심리가 계속 증시에 플러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상승 미소의 경제와 투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명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꾸준히 잘 챙겨보고 네. 있는 또 채널에 또 대표님 오시니까 또 나름대로 또 긴장도 되고 네. 또 즐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막 쪽지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 시험이요? 아, 틀리면 제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예. 꾸준하게 좋은 인사이트를 잘 제공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현재 또 시장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또 유망한 투자처는 무엇인지 네. 또 대표님께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그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가 제가 봤을 때 좀 인상 깊거든요. 네. 1996년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인데 그렇죠. 그때까지 2006년까지 근 10년간 투자를 해서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와,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쉬운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가끔 책에도 나오지만 네. 1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아니 뭐 저 1000만 원 가지고 한다. 그럼 절대 일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무조건 돈 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커지게 되면 사실 잠을 못 자게 되는 정도의 큰 돈이 되면 아주 미세한 그 시장 움직임에도 긴장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돈을 잃게 되는데 그 군중심리에 휩싸이는 거죠. 이제 결정적인 장애는 제가 96년, 97년에 큰 돈, 그 당시에 연봉이, 제가 종금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연봉이 2,400만 원이었었는데, 그 당시 우리 거래하는 현대자동차 대리 연봉이 2,000만 원 정도였어요. 와, 그럼 상당히 높네요. 상당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4,000만 원을 가지고, 신용을 2.5배에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야. 와장창 날려먹었죠. 그래서 병리하니까 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 손실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면 사실 지금 3천만 원과 그 30년 전에 30만 원, 20만 5년 전에 30만 원 차원이 다른 돈이죠. 그렇죠. 네. 그 당시 제가 상계동 아파트가 97년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났는데 25평 분양가가 8,100만 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아파트 반채값이 날아간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날렸다가 다시 이제 저를 살려는 게 IT 나스닥 버블. 한국에도 그 당시에 코스닥 버블이 있었어요. 코스닥 버블이 뭐 인터넷에 I만 들어가면 뭐 상한가치고 혹시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40대 계시다면 가장 유명한 게 새로운 기술. 인터넷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는 주식이 뭐 시총 몇 조까지 가고 한 달 내내 상한가치고 이런 주식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금융사에 있었으니까 이제 장외 주식을 사서 재미를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만회할 만하니까 다시 이제 나스닥 버블이 커져서 날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2003년 4년경에 이 나스닥 버블이 충격에서 좀 벗어나는 국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금리를 계속 낮춰주면서 이제 그 결과로 2007년 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가 나타났지만 네. 그 당시에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반전의 기회가 나왔었거든요. 2005년 6년까지 네. 그때 이제 계속 돈을 벌다가 더 크게 해보자 그래서 선물 옵션에 손을 댔었죠. 선물 옵션에 손을 댔다가 뭐 책에 나와 있는 결과는 거의 거지가 됐죠. 근데 큰 빚을 내지는 않았고 제가 있었던 아파트를 팔았던 정도니까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만약에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다 날렸는데 그걸 다시 갚아야 된다 이랬으면은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그나마 이제 있던 자산을 정리해서 이렇게 빚을 대충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직업에서 찾으려고 새로운 재기를 노렸던 거죠. 네. 현재 제가 와 있는 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 투자세에 바뀌게 된 결정적인 뭐 이벤트라든지 이때부터는 약간 내가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96년도 마찬가지고 2000년 나스닥 버블도 마찬가지고 2006년 7년 5, 6 뭐 이렇게도 사실 미국 경제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미국 경제에 관심이 없었고 뭐 독서를 하더라도 뭐
뻔한 내용의 책들, 그리고 해외가 무슨 상관이냐, 한국만 잘 내면 된다. 아. 시장이 무슨 상관이냐, 내 종목만 오르면 된다. 그렇죠. 아주 그 초보적인, 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가 2005년, 6년도에 크게 날려가면서 왜 이러지 보니까 결국 미국 시장하고 철저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죠. 2005년, 6년도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모바일 인터넷 시대이지만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사실 한정된 그 신분이나 직장에서만 사용을 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접근하다 보니까 해외 블로거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분석하는 내용들이 거의 시차를 하루 이틀 상간에 한국 시장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 경제가 더 개방 경제로 이제 WTO도 나오고 하면서 밀접하게 미국 자문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살아남으려면 다른 건 필요 없다. 미국이 오르면 당연히 한국이 올랐고 맞아요. 미국이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방송에서 보시겠지만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별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냥 100% 미국 시장을 분석하는데 그게 한국 시장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통화량, 아, 전 세계에 흘러다니는 돈의 양이 투자를 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상승하고 허락하는 장이 있다면 가장 큰 돈은 결국 달러 기반일 것이고 그 돈의 움직임은 결국 미국 시장에서 결국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독서뿐만 아니라 해외 블로그, 해외 신문들을 계속 봤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제 해외 유료 언론들을 제가 10개 정도 계속 하거든요. 매일 새벽에 그걸 이렇게. 근데 10개를 다 언제 보내나 하지만 결국 동일한 뉴스를 가지고 해석 관점의 차이가 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뉴스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지 분석하는지를 제가 보고 거기서 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 전후는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이제 뭐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미국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는 테마군이 나왔다 그러면 한국에도 여지없이 그냥 이런 그 같은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그의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2019년 본격적으로 투자는 2018년 12월에 그 당시 파월 의장의 오토파일럿이라는 발언 때문에 한 달 만에 순식간에 S&P 500 인덱스가 약 20% 넘게 빠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제 방송을 찾아보면 2018년 12월 26일인가 그때 토마스 선생님 대화하는 그 방송이 있어요. 나는 지금 미국 주식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부터 미국 주식을 사서 수익이 꽤 많았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좀 금액을 늘리다가 팬데믹이 터졌던 거죠. 그래서 그때 팬데믹 당시에 평가손이 마이너스 55%였지만 뭐 그때는 다 누구나 동일했죠. 근데 맞아요. 네. 그때도 제 방송을 보면 저는 기억하는 게 2020년 3월 23일을 보면 바닥은 쳤다.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주가는 올랐고 저도 팔지 않고 버티면서 금액을 계속 늘려가면서 초과 수익을 냈던 거죠. 그래서 운이 좋았던 거라고 보고요. 현재는 현재 평가선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제 전체 계좌에 마이너스 17% 정도 평가선을 내고 있는데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제 방송 제가 뭐 보셨듯이 이제 강력한 그 하반기 랠리도 예상하고 있고 제 예상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서 결국 시장이 움직이면 종목은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시차를 조금 두길 뿐이지 결국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확실히 좀 예전엔 손실을 보다가 그 위에는 꾸준히 초과 수익을 내신 비결이 보니까 이 매크로라든지 이 경제 맞습니다. 상황이라든지 가장 큰 그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발생한 일들을 잘 분석을 하시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이렇게 수익이 잘 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 가장 또 중요한 이슈가 매크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1년 만에 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하니까 사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은근히 많은데 맞습니다. 움직이지가 않고 네. 그냥 뭐 미국장 오르면 오르고 또 네. 빠지면 빠지고 계속 이러한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한 20년 동안은 거의 잠잠했다가 최근에 확 올라온 계기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자산 가격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플레이션 네. 뜻을 제대로 정의를 해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나 인플레이션이 뭔지가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뜻이 뭐냐면 제가 화면에 잠깐 가져왔는데 네. 통화량이 급증하여 그 결과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페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항상 매년 2%의 물가 상승률을 가져갑니다. 2%라는 뭐냐면 2%씩 계속
통화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사실 4년, 일반적으로 4년이잖아요. 뭐 대통령의 경우 5년도 있지만 네. 4년에 한정된 임기 안에 재선이 돼야 됩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정세가 좋아졌다고 느껴야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량 증발을 좀 의도적으로 부추긴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2020년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게 통화량 증가로 일어났고 그 결과로 다양한 곳에서 물가가 네.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 대 CPI를 연결한 아. CPI가 우리가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을 네. 얘기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 Consumer Price Index를 통상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통화량 증가율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검정색, 네. 그다음에 붉은색이 CPI,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보시면 화살표, 저 화살표 보이시는 데가 2021년 1월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26.89를 기록했을 때입니다. 자, 팬데믹 이후 정확하게 만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돈을 저렇게 부어버렸어요. 그렇으면 당연히 통화량 증가율이 저렇게 올라갔고 그 여파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붉은색 CPI가 올라갑니다. 아. 그런데 이게 보셔야 될 게 지금 가운데의 파란색이 뭐냐. 지난 40년간 미국의 장기 평균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저게 몇이냐? 7.22%입니다. 아. 그런데 2022년 6월 통화량 증가율, 이게 6월 통화량 증가율이 7월 네 번째 주 화요일에 발표된 겁니다. 네. 그때 5.9%를 기록했습니다. 즉, 미국 경제는 정치인이든 무슨 역할, 어떤 사포, 가령 서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하고 9.11 테러가 발생하고 나스닥 버블이 생기면 급격하게 통화량이 축소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통화량 증가율이 축소되는 것은 돈을 갚거나 파산자가 늘어날 경우에 통화량 증가율이 급격히 축소됩니다. 그럼 미국 연준이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결국 돈을 자기들이 먼저 뿌려줍니다. 왜? 돈이 필요한 시기에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나요? 빌려주지 않죠. 철수하기 네. 바쁘거든요. 왜?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결국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내 것부터 챙기는 게 은행이거든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연준이나 정부는 재정지출과 통화정책에 의해서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시장에 뿌려줍니다. 그 결과로 2021년 2월에 통화량 증가율이 26.89를 기록했고 그런데 순식간에 저게 1년 좀 넘은 기간에 통화량 증가율이 5.9%로 순식간에 장기 평균 증가율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물가도 어떻게 될까요? 시차를 두고 내려오겠네요. 당연히 내려오겠죠. 그래서 저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물가지수 산정 방식 뒤에서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걸 보고 아 7월이나 8월 정도면 물가는 잡힌다. 그걸 이제 그 판단 아래 주식시장은 당연히 주식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축소한 거였고 네.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면 유동성 더 이상 축소할 이유는 없겠죠. 오히려 장기 통화량 평균 증가율을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저 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더 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일환이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 그것도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지난 작년 11월부터 추진하다가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자 완전히 뒤로 빠져 있다가 맞아요. 왜 이번 달에 가지고 나왔느냐. 물가가 잡혔다는 자기네들이 확신이 없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 왜? 다시 물가가 올라가면 표 떨어지는데요.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제 감히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게 이제 제가 상승미소 대표님 그 채널을 보다 보니까 네. 7월 달부터 반등 장세가 올 것이다. 한 달 전에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반등 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피크아웃을 찍었다. 네. 이제 앞으로 둔화될 일만 남았다. 이제 네.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겠네요. 네.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은 찍었는데 네.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플레이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네. 이제 에너지나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내려왔지만 주거비,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서 인플레가 빨리 안 잡힐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 주거비가 그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농담으로 김치찌개가 만 원에서 2만 원 됐다고 했는데 사실 김치찌개 값이 만 원 정도는 합니다. 비싼 데에서. 근데 그게 5만 원, 10만 원 될 수 있을까요? 단기간 내 불가능하겠죠. 한 10년 내에도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얘기 뭐냐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원화가 똥값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원화가 똥값이 되면. 자, 미국의 연준, 제가 투자의 감각 책에서도 계속 그 점을 강조하고 계속 그 이야기로 끌고 가는데 네. 미국의 연준이 미국 경제를 때려잡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미국 경제를 잘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기관입니까? 후자죠. 네.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굳이 미국 경제를 망하게 하는 게 연준이 아닙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면 그 이후에는 다시 경제를 원활하도록 하도록 금리를 낮추든 융통 다시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이냐? 간단합니다. 만 원짜리 김치찌개가 2만 원 되고 내년에 4만 원 되면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왜? 기하급수적으로 가서 이 얘기는 뭐죠? 돈보다는 물건이 더 귀해지는 거죠. 아. 그러면 돈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오면 똑똑한 사람이 맨 먼저 뭐 하냐? 은행 가서 돈을 빌리죠. 빌린 돈으로 뭘 할까요? 아무거나 삽니다. 아. 돈을 버리고 물건을 사는데 경제가 돌아갈까요? 경제는 거래입니다. 사고 파는 거의 행위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는데 내일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누가 물건을 팔까요? 팔지 않죠. 그래서 그런 나라가 현재 지구상에는 짐바브웨가 있죠. 네. 그런 나라는 돈이 통용되지 않죠. 차라리 담배 한 가치가 돈 한 트럭보다 더 가치 있게 합니다. 왜? 아. 내일 가치가 더 올라갈 거니까. 즉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관리한다는 건 표면이고 진짜 중앙은행이 관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화폐 가치입니다. 즉 만 원, 2만 원, 4만 원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화폐를 다 버리고 누가 한국에 와서 돈을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폐를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현재 강대국의 첫 번째 조건인 달러와 같이 이걸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왜? 통화량 증가율이 저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모든 원자재 가격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이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축소 장치로 인해서 잡혔다. 그러면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돌아가야죠. 그 과정을 조금만 이해하면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통화량 증가율을 순식간에 이렇게 장기 평균 증가율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황은 거의 다 끝나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뭐 렌트비 같은 이런 인플레 우려 요인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보여드린 표 거기에서 네. 통화량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꺾였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가속시켜서 뭔가 또 연준에서 강력한 뭔가 금리 인상 스탠스를 내비치게 하면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제가 뜻부터 제대로 정의해보자라고 했던 건 이건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사전에 찾으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여 그 결과로 물가가 올랐다면 통화량이 감소하면 물가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1년 만에 평균 장기 평균 증가율 통화량 증가율이 7%였던 이 나라가 26%까지 갔다면 모든 물가가 알아서 시차를 다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통화량 증가율이 장기 평균보다 내려왔고 이게 6월 25일 날 한 거라면 7월 달에 금리 0.75% 올랐잖아요. 네네. 그럼 8월 네 번째 주 화요일에 발표한 통화량 증가율은 전부 더 떨어집니다. 물가는 자연적으로 그에 의해서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렌트비든 주거비든 뭐 미국에서 파는 치킨값이든 결국 다 그렇게 따라가게 돈이 귀해지는데 그걸 누가 지출을 할 것이며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자연적으로 알아서 잠재 낮춰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 연준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갔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사실상 이 인플레 리스크는 시장에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8월 12일에 CPI가 발표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연간 8.5%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9.3% 제가 얼핏 정확한 숫자는 9%대 나왔습니다. 맞아요.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주목해야 하는 게 월간입니다. 월간 CPI 상승률은 -0.045가 나왔습니다. 아.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월간 PPI 7월, 6월 대비 7월은 -0.5%가 나왔습니다. 자, 연간 CPI는 작년 7월과 올해 7월 이 1년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월간 CPI는 지난달과 이번 달을 비교했어요. 이걸 곱하기 12하면 1년 후에 CPI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PPI가 마이너스가 나와버렸고 CPI도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디플레이션이 걱정해야죠. 아. 과거에서 현재까지 온 건 인플레이션이지만 경제는 앞으로 미래지 과거에 얽매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는 인플레이션 앞으로 의미 없다. 그 방송도 일주일이다 또 했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댓글에 뭐. 그런데 실제로 마이너스 났어요. 월간에. 네. 왜? 아, 통화량 증가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축소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건 점쟁이도 필요 없고요. 수정부슨도 필요 없어요. 아. 그냥 통화량 증가율 대 물가 상승. 이 부분의 연관성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왜 그렇게 겁나느냐.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사람도 알면서 너만 아는데 다른 사람 몰라서 그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가령 타워 같은 데 보면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투명률. 네, 네. 투명률이 안 떨어지는 거 다 알죠? 그렇죠. 근데 겁 안 나나요? 약간 좀 불안하죠. 그리고 무섭죠. 겁나죠. 사람들 똑바로 못 걷습니다. 맞아요. 네. 왜 그럴까? 아니, 뇌는 그런 겁니다. 안다고 해서 인간이 진화적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군중심리라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자라보고 놀랐기 때문에 이제 소득 공부도 놀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 좋아진다고 하면 클릭 별로 안 합니다. 어려워진다, 망한다. 네. 그래서 단어를 잘 보세요. 폭락, 급락. 네. 네. 1% 떨어져도 폭락, 2% 떨어져도 폭락. 그렇게 자극적인 언어 쓰거든요. 아. 거기에 우리가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또 공포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더 경도된다고 하나요?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반등 추세가 사실 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같고 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약간 베어마켓 랠리를 주장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3분기 때는 뭐 사실 2분기까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할 것이다. 하지만 4분기에 약간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재차 폭락을 할 것이다 라는 뷰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주식 투자하는데 연초에 보면 증권회사들이 상고 하전이 뭐 상반기 오르고 하반기 맞아요. 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이 가장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4분기에 오른다 내린다 뭐하러 지금 걱정합니까? 아. 그건 4분기 직전이나 한 달 전에 가서 미리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네. 지금 현재는 현재의 지수, 현재의 가격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누구나 떨어진다, 떨어질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되고요. 주식 투자는 너 옳고 누구나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되 그 다음날 시장이 너 맞았어 틀렸어를 결정해 줍니다. 제가 옳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 다음날 지수로서 증명을 해 주죠. 그러면 틀렸으면 내 예측한 게 틀렸다 그러면 바로 대응해요. 즉 그게 투자의 기본은 예측과 대응 시스템인데 4분기에 떨어지는 순간적으로 자고일에 했던 대폭락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어느 분이 가령 골드만삭스가 7월 13일에 리포트를 보니까 오늘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하반기에 유가가 다시 폭등해서 주식시장 떨어질 수 있다. 아, 맞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걸 봐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주식 다 팔아야 돼 이러는데 자 현재 유가가 오늘 새벽 기준으로 WTI 텍사스 중진료 기준으로 87달러입니다. 네. 자고 일어났더니 100달러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건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고 통상적으로 2-3% 이내에서 등락이 다니는데 정말 골드만삭스의 그 예측이 맞는다 그러면 최소한 국제 유가가 100달러 근처에 가야죠. 그러니까 걱정 그런 걱정 그때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왜 자고 일어났다고 80달러 100달러 될 일은 없는 것이고 왜 주식이 올라가고 있느냐 왜 지수가 올라가고 있느냐 그 이유를 찾아내서 그게 맞게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올라가는 장에서 올라가는 이유를 찾아야지 올라가는 장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찾으면 맨날 손실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네. 이유에 대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인플레가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 그런 부분 말고 또 있을까요? 자 이제 네. 먼저 아까 이제 화면 하나 보시면 이게 네. 인플레이션 나옵니다. 제가 7월 달에 방송에서도 클리브랜드 패드, 클리브랜드 홈페이지에 보면 인플레이션 나후 예측치가 나와 있다. 네. 근데 월간 상승이 그 당시에 0.26이었어요. 그럼 0.26에 12 곱하면 4%도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 떨어진다고 예상했는데 클리브랜드 홈페이지 새벽에 들어가 보니까 3분기 CPI 나후 캐스팅을 했는데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분기 예상 CPI를 지금 6.08%로 낮았습니다. 지난달 CPI, 8월 10일 발표한 게 CPI가 8.5%였어요. 네.
근데 3분기를 이제 3분기 7, 8, 9, 3개월인데 이제 한달좀더 남았는데 여기에서 예상치는 6.08. 그다음에 코어 PC 즉 PC 소비자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의 물가 지수는 4.84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다 잡혔다고 이미 Fed 제 개인이 아니라 네. 미국의 클리블랜드 Fed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볼커 시대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면 80년대 82년까지의 볼커 전 돌아가신 볼커 전 의장께서 미국 기준금리를 20% 넘게 올린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서 좀 찾아봐도 상당히 그 의미하는 거 현재 상승 국면을 암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7월 18일에 이걸 가지고 걱정 말라 경기 그 주식시장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82년 8월입니다. 8월에 페드가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CPI가 6%입니다. 즉, 클리블랜드 홈피에서 지금 3분기 CPI를 6%로 보고 있어요. 볼커 시대, 우리가 지금 현재 2022년 팬데믹 이후의 물가 상승률이 볼커 시대와 비교할 정도로 강력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CPI가 6%였을 때 금리 인상 중단했어요. 근데 금리 인상 중단, 8월부터 중단했는데 두달전 6월부터 증시는 급증을 했습니다. 즉, 2년 6개월 동안 지수 마이너스 27%, S&P 500 인덱스가 27% 빠졌는데 회복하는 데는 딱 4개월 걸렸습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빠지는 데보다 오른 데 훨씬 빨리 네. 올랐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왔냐? 예. 빠졌던 그 원인, 페드의 유동성 흡수가 다 끝났고, 이제는 경제가 돌아가니까 유동성 다시 부양해버리는 거죠. 증시는 항상 먼저, 지금 경기 침체한데 왜 오르지? 그게 아닙니다. 6개월 후를 보는 겁니다. 1년 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미국 경제가 6%, 우리가 보면, 페드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인데, 여기서 왜 6%를 해서 중단했을까? 그 정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 무려 십몇 퍼센트 올라가던 CPI가 통화량 증가율이 내려오니까 알아서 떨어지는 거죠. 이 추세가 이미 겨울이 됐는데 뭐 가을을 걱정합니까? 이제는 겨울, 점점 겨울이 돼가는 거죠. 그거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상승, 뭐 기름값이 오르고 이런 것들조차 사실 모든 거, 디스인플레이션이 뭐 무슨 플레이션 정말 많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그거 그냥 인플레이션을 다 속이기 위한 일종의 언어적인 장난일 뿐이고 모든 가격은 항상 돈이 많아지면 올라갑니다. 자, 러시아가 전쟁을 끝나서 석유값이 떨어졌나요? 아니죠. 러시아가 유럽에 석유를 수출 재개해서 지금 석유가격이 떨어졌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왜 또, 달라진 건, Fed가 이제 금리 인상 멈출 거라 이거밖에 없어요. 즉,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핑계 변명거리는 항상 통화량 이 증가율을 감추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통화량 증가율을 시장을 관통하는 추적 수단으로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사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앞으로 9월에서는 한 0.5%포인트 올리고 그다음에 약간 좀 완화된 스탠스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0.25씩 두번 올려서 끝낼 것이다. 뭐 그런 네. 얘기도 있고. 네.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금리 인상의 그런 뭐 기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완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지난 2018년, 이게 S&P 500 인덱스 일간 차트입니다. 왼쪽 끝이 2018년 10월, 채권금리가 3%,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3% 넘었었던 시점이고, 네. 맨 끝이 12월 31일입니다. 약 1년 3개월간의 S&P 500 인덱스 차트입니다. 2018년 10월, 그러니까 9월 FOMC에서 금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 12월에 FOMC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면서 당시 파월 의장이 FOMC 끝나면 점도표가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연준의 보드 멤버 이사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점을 찍기 위해서 점도표입니다. 자, 2019년 12월에 금리를 인상을 해서 현재 수준의 2.25, 2.5%가 현재 수준이 됐고, 그때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 2019년 연말 기준금리는 3.5%였습니다. 점도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끝나고 물어봅니다. 기자들이. 너 의장님 내년에도 점도표들 3.5%까지 계속 올릴 겁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오토파일럿이다 그랬습니다. 오토파일럿, 비행 조종사들이 어느 수준이 되면 오토파일럿 맞춰놓고 그냥 쉬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동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금리가 3.5% 갈 거야 이런 의미를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S&P 500이니까 순식간에 20%가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1월 11일 날 파월 의장이 놀라가지고 그때 1월 10일 아마 토요일인가 됐을 텐데 금요일인가 지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니 지표를 기다리면서 좀 지켜봅시다. 아 경제가 진짜 어려워진다면 금리 인상 안 할게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월과 3월 FOMC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점도표가 망고의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계획일 뿐이에요.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 못 올립니다. 즉 이미 최근에 나온 웬만한 미국의 큰 기업들은 사람 대규모로 자른다. 오늘 새벽에도 나왔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금리, 물가가 잡히면 금리가 미국 경제 죽이려고 금리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월간 상승률, CPI나 PPI만 보면 디플레이션이 들어와 버렸나? 이게 8월에도 똑같이 마이너스다? 금리 인상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이 아니라 다시 패드풋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저는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전망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또 중간중간마다 발생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있잖아요. 네. 뭐 가깝게는 잭슨홀 미팅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9월 FOMC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11월 달도 FOMC도 있고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때를 약간 겪으면서 약간 스탠스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이미 시장이 왜 금리 인상 안 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6월 16일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느냐. 즉 투자자라면 전문가 말보다 가격을 믿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주가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일 때문에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죠. 내가 모르는 악재가 기다리고 있으면 주가는 계속 이미 떨어지고 있고 가격이 반영되고 있고 반대로 내가 모르는 호재가 있으면 계속 올라가고 있다. 호재 땅 터지면 거래량 터트리면 끝나잖아요. 그럼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뒤에 기다리는 호재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는 거죠. 그 기대심리는 뭐고 있어요 지금? 주가를 지수를 지난 7개월간 하락시킨 요인이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이것 네.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상승하는 게 뭐냐? 이에 대한 기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자님께서 중요한 네. 말씀 하셨는데 잭슨홀 네. 8월 25일이죠. 네. 잭슨홀 미팅에서 혹시라도 파월 의장이 아, 인플레이션 완화된 지표 충분히 확인했다. 이 정도만 바람만 나와도 바로 넘어가죠. 아 이제 금리 멈추겠다. 이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8월 25일 잭슨홀에 대한 기대심리도 이제부터 반영돼서 지수가 뭐 날마다 매일매일 상승하진 않겠지만 떨어진다 해도 큰 아주 뭐 폭락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이 25일까지는 그 기대심리가 계속 증시에 플러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벤트가 있기 전에 기대심리로 오면 이벤트가 있는 날은 떨어집니다. 아. 근데 이벤트가 있는데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벤트가 시장이 원하는 바람을 줬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 랠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8월 25일까지 잭슨홀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기대심리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그때부터 9월 20일까지 FOMC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지 내리는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아. 반대로 8월 25일까지 증시가 별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찌뜨미지근하다 그러면 그 발언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확실히 그 인플레에 대한 리스크는 네.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를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오를 만한 이유를 그런 걸 찾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뭐 최근에 또 나와서 이제 뭐 더 폭락한다, 한 번 더 고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너무 또 맹신하지 말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승을 즐기는 것이 좀 현명한 투자 판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